고구마는 건강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고구마를 꼭 섭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A와 C가 함께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구마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성분은 대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장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고 건강한 고구마 요리를 소개해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운 고구마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고구마, 올리브유 그리고 소금 약간입니다. 1. 먼저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잘게 자릅니다. 2. 자른 고구마를 올리브유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올리브유는 고구마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3.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고구마를 펼쳐서 넣고 약 25분에서 30분간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골고루 익습니다. 4. 고구마가 노릇노릇해지고 바삭해지면 꺼내서 적당히 소금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구운 고구마가 완성됩니다. 구운 고구마는 간식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고구마의 탁월한 효능과 효과, 주의할 점 그리고 간단한 레시피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고구마를 적극 섭취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